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6.1%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수입액이 훨씬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.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건 미국발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